안녕하세요. 아르웨입니다. 저는 찰리 멍거라는 사람을 존경하는데요. 찰리 멍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의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찰리 멍거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The iron rule of life is that everybody has their own problems. 이런 말인데요. Everybody has their own struggles. 모든 사람이 힘듦을 겪는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주머니에 돌을 넣고 살아간다.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있고, 빈자에게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있고, 어른들에게도 있고, 젊은 사람에게도 있고, 노인에게도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법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현실을 다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보람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면서 자기 시간과 뭐 자산과 에너지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 보람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람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되게 많은 역경들을 그분께서는 힘들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께는 그게 다 도전적이고 그게 재밌었다고 인식하세요. 여기서 인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perception은 나의 의견입니다. perception의 동의어는 opinion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듦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인식에 관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task, 해야 되는 일로 여기면은 그 일이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찾으면 혹은 그 일에서 내가 어떤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일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인간은 개미와 천성이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개미들이 있는 집 위에 불을 붙이면은 그 불이 뜨거워서 개미들이 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어떤 개미들은 그 불구덩이를 뚫고 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불구덩이가 된 개미집 안에 알이 있기 때문이래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왜그 알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지나요? 그건 바로 의미 때문이겠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일 자체만 일로서만 여기시면 이게 앞으로 진전이 되지 않아요. 한번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큰 뜻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대의라고 하고요. 대의는 한국에서 잘 쓰는 것 같지 않은데 외국에는 꽤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cause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할때그 cause 있죠? cause, cause. 그게 바로 대의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은 meaning이기도 합니다. 의미. 지금 당장 힘드시더라도 이거를 장기적 시각을 갖고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든 거에 집중하면 마이너스에 집중한 거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을 길게 보시면 인생은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오름과 내림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를 다 보시고 이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인식하시면 훨씬 즐겁게 지금의 고통마저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사랑과 증오는 하나라고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즐거움, 쾌락과 고통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쾌락이 있는 거고 또 고통이 곧 쾌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즐기시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을 바꾸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는 거는 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면 환경이 우리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한번 지금 하시는 일에서 의미를 찾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저는 아우레오 네였고요.
이런 생각을 바꾸는 방식은 도의 영어 필사책 행복을 시연하다 읽어보시면 여기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No worries.